차량은 산타페 TM입니다. 산타페 TM 19년 2월식 차량이고요. 이 차량은 이 고객님께서 작년 12월에 산타페 03년에 하셨다가 오늘 오셔가지고 이전 장착 하시면서 추가로 에어리도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진행할 거고요. 플러스 에너지 접지도 추가로 할 예정입니다. 장착 후에 고객님하고 테스트장 나가서 차량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경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차량 산타페 TM입니다. 19년 2월식이고. 네. 틀려요? 네. 바로 틀리죠. 자, 차는 뭐 계속 타시면서 좋아지니까. 지금 에코 모드거든요. 네. 에코 모드 안 하셔도 돼요. 저희 거 타시면은. 에코 모드인데. 네네. 이 밟으면. 네. 아, 그거 더 했는데 진짜 틀려요? 70km 여기 70km 하나 있고요. 이 차량 원래 예전에 작년 12월 달에 산타페 03년을 타고 가시다가 저희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두 개, 배기 하나만 하고도 틀린 걸 느끼신 고객님이 오늘 이제 산타페 TM 새 차 구입하셔서 이전 장착하시면서 추가로 좀 더 장착을 했는데 이 차량에는 무동력 터보 헤어리 흡기 두 개, 배기 중통 하나, 엔드 머플러 두 개, 다섯 개 들어갔고요. 플러스 에너지 접지 표준형 하나, 그리고 라파 플러스 원 승용차용 블루바이가스 간에 한 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 차량에 또 타사 제품 좀 그게 붙어 있는 게 있는데 그것도 뭐 간섭만 없으면 붙이시라고 내비뒀고요. 굳이 우리 제품으로만 세팅값을 말씀드린다면 이 정도면은 접지까지 35% 한 35% 40% 정도 세팅값 됩니다. 좀 아쉬운 점은 나중에 대용량이든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이든 고스트 에어든 이제 추가로 더 하시면 되고요. 차 잘 먹었는데요? 뭐 오늘은 길게 가볼 필요 없을 것 같고요, 사장님. 저 위에서 유턴해서 내려가죠. 가시면서도 충분히 느끼실 수 있으니까. 벌써 틀리죠? 예, 틀리죠. 중통 들어간 거 안 들어간 거? 제가 많아요. 매일 왕복 100km거든요. 아, 매일 왕복 100km예요. 네, 여기서 유턴입니다. 아침에 딱 출발할 때 하고. 네. 바로 퇴근해가 올 때 출발할 때 하고. 네. 그냥 계속 지금 에코 모드로 타고 있는데. 네네. 이제는 에코 모드 말고요. 그냥 일반 모드로 타셔도요. 연비 좋으니까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. 예. 유턴하시면 됩니다. 뭐 저희 유튜브 영상도 계속 보고 계시니까 나중에 뭐 고스트 에어든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이든 천천히 나중에 또 추가 장착하시면 됩니다. 계속 1, 2차선 들어가서 직진하시면 돼요. 저희 매장 지나서 유턴해서 들어가겠습니다. 지금 거의 한 6개월 만에 다시 또 오셨네요, 사장님. 네. 그래도 지금 네. 조금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네. 여유만 좀 있으면 네. 다 달고 싶은데. 나중에 하세요. 지금 엑셀 뛰세요, 100%. 자, 뛰어도 지금 속도가 안 줍니다, 80에서. 네. 그죠? 저기 빨간불 보고 제가 뛰라 그랬던 거거든요. 네. 이런 식으로 퓨얼컷을 많이 이용하셔야 연비에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유턴해야죠. 아니요, 더 가셔야 돼요. 저희 매장 지나서 가야 돼요. 네. 차 상태가 좋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더 좋다고 보시면 돼요. 네. 저는요, 이거 새 차에다가 바로 달아둬야 네. 느낍니다, 이거. 네, 맞아요. 운전을 많이 하시니까 네. 그거 바로 느낄 수가 있어요. 새 차가 뭐 다 보면 새 차라가지고 엔진의 상태가 좋은데 좋아도 네네. 이거 달기 전하고 달아나면 또 틀리거든요. 그럼요, 또 틀립니다. 그러니까 지금 저희 제품들은 진짜 달아본 사람만이 알아요. 사실은 안타깝게도 긴가민가 하시다가 안 다시는 분들도 많은데 달아봐서 타봐야 알거든요. 그리고 저희 제품들 이제는 본사 지침으로 해서 라파 플러스 1, 라파 플러스 2 저희 취급 품목 전부 다 환불 기간을 뭐 한 달이든 두 달이든 해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50일 환불 기간은 50일. 자, 50일은 근 두 달을 타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 타보시고 효과 없다 그러면 50일 이내는 전액 환불을 해드리겠습니다. 이건 본사 지침입니다. 네. 폐차할 때까지 환불은 없을 겁니다. 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 이제 참고하라고 제가 좀 잠깐 안내한 거고요.
사장님은 뭐 효과 보셨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죠. 뭐 폐차할 때까지 그냥 타시는 거죠. 아니, 이걸 이러면 못 느끼는 건 감각이 너무 무디다 아닙니까?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좀 간혹 있습니다. 간혹. 예. 네. 좀 안타깝습니다. 운전을 맨날 제가 가면 이거 다 그날 우거 뭐 딱 느낌 오는데. 그럼요. 저 밑에 두 번째 신호에서 유턴할게요, 사장님. 이 차가 운전이 이렇게 편해지는데 이거를 못 느낀다 그러면 저희도 답답하죠. 근데 저희는 거의 그런 분이 없어요. 뭐 닮으면 바로 표시가 나는데 뭐 차가 튀어나오려고 그러잖아요, 차가. 저희 다 같이 일하는 네. 애가 지금 카니발 끌고 다니는데. 네. 사람은 매일 태워 다니거든. 6, 7명씩 많을 때는 막 8명씩 그래 태워 다니는데 오늘 내일 온다니까 가도 내가 형님 장착하고 오면 네. 나도 할게요 가서 가더라고. 그런데 이제 주소를 그 유튜브에 네. 나온 거 주소를 찍어놓은 걸 내가 가한테 보내줬거든. 아 그랬어요? 네. 일단은 그 유튜브에 라파 김태웅을 치고 네. 구독 신청한 다음에 저희 작업 차량을 좀 보고 오시는 게 나아요. 좀 보다 보면 아 이렇게 해서 조합 장착을 했을 때 차가 좋아지는구나 라는 걸 아셔야 장착을 했을 때 그 효과를 확 느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여기서 유턴할게요. 뭐 하여튼 뭐 효과는 제대로 보시고 다 했었으니까 아까 여담으로 그 산타페 구형 그거를 팔려고 떼놨다가 한 일주일 타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? 아 이거 안 나와요. 다르게 뛴 다음에 하고 네. 다르게 타고는 차이 많이 나죠. 엄청 많이 나죠. 엄청 많이 나죠. 그래서 네. 하여튼 그 차는 떼놓고 파시고 차가 무겁고 네 무겁고 네. 바로 또 바뀌어버리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리고 다 떼놓아가지고 오늘 가져오셨으니까 뭐 이전 장착비도 안 받고 그죠? 새 걸로 갈아준 거는 교체비용 10,000원 제품값도 안 나오는 10,000원에 바꿔드리고 네. 그리고 오늘 또 추가로 더 다른 것만 이제 금액하면 되니까 저렴하게 다 이전 장착이 되잖아요. 저희는 정말로 소비자분들이 좀 많이 접할 수 있게끔 하려고 우성원 대표님이 지금 뭐 패키지 행사도 하면서 더 공급을 해드리려고 좀 애쓰고 계시고 앞으로 좀 더 좋아지면 좋아질 겁니다. 하여튼 차 잘 타시고요. 예, 또 언제든지 아유. 연락 주시고 한 번씩 오세요. 예. 고스트 에어는 백호 차량까지입니다, 사장님. 예. 네, 오늘 감사합니다. 네. 앞에 TM 차량 지금 테스트 주행, 장착 후에 테스트 주행 다녀오시고 차가 변한 걸 바로 느끼시고 오신 김에 또 고스트 에어 추가 장착합니다. 라파 고스트 에어 요거에 32호 차량이 될 것 같네요. 뭐 효과 많이 보시고 또 라파 플러스 원 대용량은 추후에 장착하시기로 하셨습니다. 하여튼 뭐 사장님 지금 갔다 와 보니까 어떻게 느끼셨어요? 차 테스트행 타 해보니까 장착하고 해보니까 어때요? 잘 나가죠. 잘 나가죠. 잘 나가고 네. 시동 걸었을 때 소음도 조금 줄어. 소음도 줄고 조금 맞아요. 조금 지금 고수 네네. 엑셀 반응도 조금 더 나아. 더 나아졌고 네. 자 이제 고스테어도 하고 나면은. 모든 게 다 좋아질 거니까 한번 타보세요. 타보시고 아 좋아졌다 싶으시면 전화도 주시고 보면 네. 됩니다. 아 저는 있습니다. 네. 네. 네 감사합니다. 네.